맛있는 빵이 다른 모습으로도 변신한다면 어떨까요? 빵의 나라 프랑스에서는 아깝게 버려지는 빵을 재활용하는 다양한 시도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프랑스에서는 먹다 남았거나 팔지 못해 폐기하는 빵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재활용 노력이 확산 중이라는데요. 한 유명 제빵사는 남은 빵을 잘게 갈아 가루로 만들고 이를 활용해 새 빵을 만들고 있다며 그 결과 매일 낭비되는 빵이 30%에서 5%로 줄었다고 설명했어요. 프랑스에서는 1인당 매년 바게트 9개 맞먹는 양의 빵이 버려지는데요. 제빵사는 매일 생산하는 양의 15%를 폐기 처분한다고 해요. 이렇게 버려지는 빵은 연간 5만 톤에 달합니다. 외신은 프랑스에서 끼니마다 신선한 빵을 먹으려고 하는 분위기가 이런 낭비의 원인 중 하나라고 전했어요. 또 프랑스 전통 방식으로 만든 빵은 금방 굳어버리는 특성이 있기 때문이라고도 설명했는데요. 재활용된 빵은 다양하게 변신합니다. 프랑스 동부 밀르주에서는 이번 여름 주민 모두가 합심해 광장에 마련한 컨테이너에 버리는 빵을 모았는데요. 빵이 쌓이면 시 당국이 이를 동물 먹이로 소비하는 대신 가공을 거쳐 발전소 가동에 활용되는 바이오 연료로 전환되도록 하고 있어요. 빵 재활용이 쉽도록 1시간에 빵 100kg을 갈아내는 기계를 개발한 사람도 있는데요. 이 기계에서 곱게 빠진 빵은 비스킷, 피자로 변신하기도 합니다. 또 버려지는 빵을 이용해 소재 맥주를 판매하는 사례도 있어요. 맥주는 보리로 만들지만 제조 과정에서 보리 일부를 빵으로 대체하는 식이라고 합니다. 사람의 시신을 거름용 흙으로 만들어 활용하는 장례 방식이 미국 곳곳에서 허용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는 지난 20일 인간 퇴비화 매장을 2027년부터 도입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어요. 인간 퇴비화는 시신을 꽃, 풀, 나무 등을 활용해 30일에서 45일간 자연적으로 분해한 뒤 퇴비용 흙으로 만드는 건데요. 유족은 거름이 된 고인의 유해를 돌려받을 수 있고요. 숲이나 공원 같은 공공토지에 퇴비로 기부할 수 있다고 해요. 퇴비화는 약 7,000달러의 비용으로 가능하다고 알려졌습니다. 퇴비장은 시신의 방부 처리를 위해 화학물질을 사용하거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과정이 없기에 매장이나 화장보다 친환경적인 장례 방식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고인과 유족에게 친환경적인 장례 선택권을 제공한다는 취지로 마련된 퇴비화 매장 허용 법안. 미국에선 2019년 워싱턴주가 처음으로 도입했고요. 현재는 오리건, 콜로라도, 버몬트 주가 시행 중입니다. 이번 법안을 발의한 크리스티나 가르시아 주 하원 의원은 퇴비장은 인간이 흙으로 지구로 돌아갈 수 있는 존경스럽고 저렴하고 환경 친화적인 방법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선 고인의 존엄성을 훼손한다는 이유로 퇴비장을 반대하고 있는데요. 캘리포니아 가톨릭 협회는 퇴비장이 인간을 일회용품으로 만든다고 주장하며 매장이나 화장이 고인에 대한 공경을 나타내는 보편적인 규범임을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확실히 추워졌어요. 그러니까 우리 옷 꼭꼭 껴입고 다니자고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안녕!